파웰 나스티버 선수가 먼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85cm. 아, 5cm가 지금 작은 상황인데요. 104.8kg. 자, 190cm의 나이도 7살이 더 어립니다. 아, 체력에서도 더 앞설 것이 확실한데요. 106kg. 에디슨 드라우 선수입니다. 아, 그리고 압박이 엄청나군요. 네. 뭐, 나슬라도 대단합니다만, 이 드라우 선수. 일단은 MMA는 누워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서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타격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어깨와 저 승모근이 어마어마하게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고요. 네. 둘 다 몸이 상당히 좋은데요. 자, 1라운드 경기 시작됩니다. 에디슨드라고 오른쪽에 있고요. 나스툴라 왼쪽에서 등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나스툴라는 드라고의 펀치를 아주 많이 경계를 해야 되겠죠. 자, 클린치로 먼저 물어붙이죠. 나스툴라. 아, 붙잡는데요. 네, 잡기 시도합니다. 클린치로 가고 있는 드라고. 리킥 응수합니다만. 자, 펀치 주고 왔는데요. 자, 뒤로 물러나고 있는 나스툴라. 자, 그라운드로 그렇죠. 잡아갑니다. 아, 이번에 나스툴라 움직임 상당히 좋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면 나스툴라는 아까 정타를 허용을 해서 잠깐 주춤했는데 네. 회복할 시간을 가질 수가 있죠. 서로 크로스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드라우 선수가 타격 왕이기 때문에 네. 아, 쉽지가 않은 상대인데요. 일단 그라운드로 몰고 왔습니다. 자, 하프가드 상체를 끌어 안으려고 합니다만 힘에서도 밀리지 않습니다. 자, 어깨 쪽. 자, 바로 꺾어보는데요. 네. 자, 지금 팔을 분명히 충격했습니다. 자, 올랐습니다. 아, 그렇죠. 여기서 일어나면서 힘으로 부딪히고 나옵니다. 네. 에디슨드라고. 방금 전 같은 경우는 변형된 암박 기술이거든요. 물론 이 힘을 낼 수 있는 지렛대가 부족하긴 합니다만 이 기술의 이 특성상 말이죠. 네. 어쨌든 이 드라고에게 위협은 졌죠. 아, 그렇지만 뭐 신체 조건이라든가 파워면에서 전혀 밀리지 않기 때문에 쉽게 저런 암박은 당하지 않습니다. 네. 다시 한번 드라고 선수의 기회. 자, 이번에 펀치가 두 개가 빗나가네요. 자, 나스틸러도 너무 피하기보다는. 자, 원렛. 자, 어쨌든 자기가 탑으로 가든 이 밑으로 가든 네. 나스틸러는 그라운드로 가면 좋거든요. 자, 일어나려고 하니까 또 밀어붙이면서 계속해서 그라운드로 보기를 합니다. 네. 파웰 나스틸러 두 개 내면서 올라왔는데요. 자, 탑으로 올라오나요? 네. 나스툴라도 팜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더욱더 가드 못하는 위에서 때 보여줬죠. 네, 자, 방금 마운트 하프하든가요? 지금 아래쪽은 잘 보이지가 않고 있는데 일단 펀치를 안면을 가져오거든요. 자, 방금 전에 드라고가 나스툴라를 밀어내려고 했는데 끔찍도 하지 않거든요. 네. 나스툴라가 체력 소모가 많은 것이 그라운드에서의 압박에 굉장히 힘을 많이 씁니다. 그만큼 일단 불리한 포지션을 내주면 빠져나오기가 드라고 입장에 힘든 거예요. 마운트 탑 마운트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네. 자, 왼쪽 다리는 위쪽으로 펼쳐져 있는 상황. 네. 우리 이제 드라고가 이제 퉁겨낼 때 그런 것을 이용을 해서 안발을 시도하려는 걸 수도 있고요. 네. 자, 다시 한번 왼쪽에 파울이 강력합니다. 네. 자, 파웰 나스툴라. 자, 브릿지를 해봅니다만 쉽게 떨려져 나가지 않습니다. 자, 해머링, 파운딩. 자, 위기인데요, 드라고 선수. 자, 이마 쪽에 출혈이 살짝 흔적이 보이고 있고요. 네. 드라고. 자, 그렇지, 기회를 잡았을 때 집중 공격을 해줘야 되겠죠, 나스툴라. 역시 서미션 기술을 섣불리 시도하다가는 마운트라는 황금의 기회를 잃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안전한 펀치 쪽으로 가는 겁니다. 충분히 기선 제압하고 상대의 힘을 빼놓은 다음에 신경을 쓰고 네. 나서 마무리를 짓는 것이 그렇죠. 순서가 되겠습니다. 드라고는 최대한 많이 움직여야 됩니다만 자, 힘들어 보이는데요. 안면을 보호하기 위해서 몸을 돌려봤습니다만 계속해서 마운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에디슨 드라고 선수 위기. 자, 체중을 실어서 내리꽂는데요. 네. 자, 암바를 보나요? 파웰 나스툴라. 지금 코너기 때문에 공간은 그렇게 많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 드라고가 충전할 공간도 많이 없습니다. 네. 자, 속수무책으로 코너에 몰려있는데요. 자, 스탑돔 무브죠. 네. 아, 드라고가 굉장한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지금 나스툴라의 체력입니다. 아무리 체력 보강을 했다고 해도 이 나스툴라는 어쨌든 나이가 이미 많이 들어 있거든요.
우리 나이로 37살이죠. 네. 자스툴라. 그리고 우리나라 윤동희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치명적인 약점이 일단 현역 생활을 몇 년간 떠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이제 뭐 일단은 올림픽 선수라는 아주 엄청난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하는 거지. 일단 일반인이 3년 동안 운동을 안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몸 상태가 완전히 밑으로 다운이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이제 나스툴라가 경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뼈저리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링 중앙에서 경기 이어집니다. 자, 뒤집어 냈나요? 자, 이번에 거의 뒤집어냈네요. 완전히 뒤집어냅니다. 가드 안쪽에 위치하고 있는 드라고. 자, 헬무딩 반격하고 있는데 다리 올라오죠. 자, 저렇게 후근에서 공격을 할 때 또 기술을 걸 수가 있는 것인데 네. 아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또 이제 그런 부분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전적이 많아야 그런 부분을 카운터하기가 쉽거든요. 하지만 나스툴라는 말씀드린 대로 이전의 전적밖에 종합격투기는 없거든요. 네. 자, 암바 쪽으로 들어갑니다. 왼팔에 대한 암바. 자, 나스툴라의 암바. 자, 암바 잡아 들어가나요? 자, 암바 걸립니다. 걸렸죠? 자, 드라고 경기 포기합니다. 나스툴라의 암바에 대한. 자, 1라운드 5분 20여 초 만에 암바로 승리를 따냅니다. 자, 역시 그런 카운트를 하기엔 전적이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자마자 멋지게 해내네요. 네. 아, 이번에는 거의 뻔히 보고 있는 상황에서 암바가 들어왔는데 네. 막아내지는 못하는 드라고입니다. 노기에라 선수가 좀 살살 가르친 게 아닌가요? 네. 드라고가 너무 흥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이 이제 마운트에서 많이 좀 당했기 때문에 일단 너무 감정이 좀 앞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 그렇지만 드라고 선수 데뷔전 별 큰 사고 없이 무리 없이 잘 치러냈고요. 네. 나스툴라 선수는 2패 이후에 값진 1승을 따내는 데 성공을 합니다. 아, 나스툴라 선수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윤동식 선수와 여러모로 너무나 그 조건이 닮아있기 때문에 뭐 정말 오늘 승리가 보기가 참 좋네요. 네. 우리 윤동식 선수도 이런 모습으로 이제 1승을 거두면서 한번 페이스를 전환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자, 암바로 마무리를 확실하게 짓는 나스툴라 선수의 모습. 다리가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미리 좀 튕겨내면서 네. 이 떨폭은 좀 나왔어야 됐는데. 그 전에 이제 그리고 그립이 잡혔을 네. 때 이제 드라고 선수가 그것을 빼버렸어야 되는데 나스툴라의 그립은 강하다고 정말 정품이 나 있거든요. 그 순간 이제 뭐 움직이지가 않았겠죠. 그리고 나스툴라도 얼른 이제 다리를 올렸고요. 자, 나스툴라 선수 멋진 암바로 자신의 경기 첫 승을